한편. 바다리오 장난친다. 또 연습이나 하자고. 하여튼 너가 언니가 안 보니까 말한 거지. 그럼 대충 하게 되잖아. 남자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너만 안 하면 좋겠어? 우리 같이 해? 우리 하나 되잖아. 누가 언니한테 소리 질러. 언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. 찬바람이 쌩쌩 부는 여자들. 얘들아,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과연 은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얘들아, 우리 같이 하자. 응, 같이 하면 안 돼? 같이 할 거야. 함께 하자고 왔더니. 준원이와 디엘이 함께하기를 거부한다. 야, 그래도 우리 한 팀이니까 한 번만 하자. 그렇지 않았나. 빨리 연습해야 되는데. 은미야, 왜 남자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그래? 남자애들이 더 잘하니까. 우리 그래도 유아독전 한 팀이잖아. 왜 같이 하자? 그래? 알아만 하고 여자들은 하지 말자. 아, 왜? 대장 태현이가 수습에 나섰다. 같이 하자. 미안해. 아까 화냈던 거 미안해.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에게 미안함을 전한다. 그래, 우리 같이 하는 거 어때? 어? 맞아. 같이 하자. 나도 맞아. 5시 오롯이 하나가 되어야 빛을 발하는 수중발레. 새로운 도전이기에 꼭 다같이 성공하고 싶은 나이들. 이 아이들의 선전을 기대해본다. 유아독특한 수중발레 기대하시라.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유아독전 선수단. 짧은 팔다리, 어동뚱한 몸매. 그래도 표현력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합니다. 무서웠던 준언니, 몸따로 마음따로 했던 유리, 말 안 듣는 동생들 때문에 고생한 은미와 태현이, 그리고 장난꾸러기 디에리까지. 그래도 5시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모았습니다. 고파.